찌글찌글하게 치우겠습니다. 찌글찌글이 뭐예요? 찌글찌글이 뭐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필수굿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다이아미 제품을 띡한데 유지력은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갈 건데 원래 이게 구찌 네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손톱이 짧으셔서 한 반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케어가 깨끗하게 되면 뭐 바르는 거는 그냥 발라도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안디 227. 요즘 구찌에 꽂혀가지고 계속 구찌 아트만 만들고 있어. 샤넬과 루이부통 바디다트가 있는데 구찌만 만들고 있어. 네, 이런 거 아톨리면 다른 그런 것도 올려달라고 하긴 하겠다만. 글쎄요. 제가 잠수를 오래 타서 클래스도 하고 수강도 하고 이제 샵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비해서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조용한 분 아닌가 아는데 내가. 그러면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코피를 조금 작은 손가락에 넣고 이하를 조금 큰 손가락에 넣고 이렇게 할게요. 물론 같은 색깔을 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피도 이런 것도 이런 색깔로 하는 것보다 비슷한데 아예 다른 계열로. 손이 더 많이 가긴 해요. 근데 손이 많이 가는 게 더 예뻐. 근데 웃긴 건 나 이거 덜 필요가 없는데 왜 덜었지? 습관이니까 익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덜었어. 이거 다시 넣어야 되겠어. 아니 너무 리얼한 한 방울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3을 그린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3 근데 원래 사진은 그렇게 귀여운 느낌이 아니었는데 작으니까 어떤 아트를 해도 다 귀여운 느낌으로 네. 어떤 아트를 해도 귀여운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빈 곳에 이렇게 넣으세요. 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심플하게 끝나셨고요. 이 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스를 잘라가지고 스펀지를 레이스를 좀 먹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레이스를 비비면 안 돼. 한 번에 샥 올려서 이걸 비비면 안 돼요. 비비면 레이스가 선명한 게 없어지거든요. 눌릴 때도 한 번에 이렇게 꾹 눌러야 돼. 이걸 비비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얘를 떼면 이런 식으로 얘도 한 번에 잘 못하겠으면 나중에 이거 붓으로 살짝 이렇게 부족한 부분 살짝 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보이시죠? 한 번에 찍은 거 안 보이네.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안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꾹 눌러서 비비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떼고 싹 떼면 이렇게 넣으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안 된 부분을 디젤 화이트 라인 화이트입니다. 묻혀서 따라서 일부러 이렇게 약간 찌글찌글하게 좀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이 뱀피 하나를 그냥 아예 화이트를 채울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뱀피를 채우겠습니다. 뱀피 안에 좀 넣을게요. 넣으세요. 찌글찌글이 뭐예요? 찌글찌글이 뭐냐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일시선 가지 말고 이 라인 따라서 다른 말을 좀 생각 좀 해볼래? 뱀피 다들 못 알아두고 있었던가? 찌글찌글을 짜글짜글 서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그재그로 일직선으로 하지 말고 디젤이 이건 부드러우면서도 원컷으로도 조금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응용해서 가운데 한 줄을 이때 중요한 건 이 갈색을 건들지 말고 이 안에만 뽕뽕뽕 이런 식으로 한 칸, 두 칸 건들지 말고 건드렸다. 나중에 다시 바르면 됩니다. 태연한 척. 원래 그런 척. 여기 내가 화이트 건드렸죠? 이전에 살짝 이렇게 덜어내면 돼요. 이렇게. 그럼 똑같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지만 딱지를 비주젤이나 껌질을 사용하셔서 호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화이트 부분에 그렇다고 화이트를 아예 다 덮어버리면 화이트를 칠한 의미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뽕뽕 가운데 찍어주고 딱지를 발라서 큐어링 하겠습니다. 30초. 껌질이나 비주젤 띡한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딱지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 딱지가 있어서.
부르시는 앞으로 같이 생겼네. 이 케이스가 예뻐서 샀어요. 다이아미 홀로그램을 이 반짝이는 부분을 앞으로 잡고 딱지를 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짝만 안고 넣으세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하고 뭐 그동안니까 돈 깎아서 하니까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세요. 다이아미 베이직실을 주세요. 찜을 붙일 때는 굳이 미경화를 안 닦아내도 되거든요. 근데 저 큰 걸 붙일 때는 미경화를 닦아내고 그 글루로 붙이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일단 미경화제를 닦기 전에 한번 깔고 여기 남아있는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찜은 그냥 클리어를 요런 느낌인데 교하고 좀 듬뿍 이렇게 젤에 파묻어 버릴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굳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약간 살짝 들어가 이게 아니 굳진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는 미묘한 그냥 무늬 이런 예뻐요. 괜찮아요. 아니면 굳이 구찌 디자인에 집착할 필요 없이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각큐어링 하고 나중에 손사진 좀 예쁘게 찍었으면 좋겠어요. 나 심지어 중간에 케어 전 사진 말고 사진 안 찍었어. 이것도 괜찮죠? 주세요. 보세요? 노란색으로 본드를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꾹 글로드라이를 중간중간에는 베이직실로 맨 처음에 베이스 깔 때는 피드구스도 깔고 중간중간에 베이직실 이 얇은 클리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넣으세요. 거의 다 했어요. 넣으세요. 겐지코 클리어로 이게 제가 붓 한 3개 꺼내놓고 똑같은 붓을 써요. 할 때마다 닦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블랙은 블랙, 화이트는 화이트, 클리어는 클리어를 해놓으면 이 닦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캐도크 클리어를 오버레이 해주겠습니다. 예쁘죠? 제가 개발했습니다. 이럴 때 하면 디자인 도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막.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남들만 하길래. 원래 항상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가방을 보면서. 다른 사람 내일을 보고 하진 않고 가방을 보고 만들었어요. 네, 고급스러운 촬영을 좋아해서 가방도 좋아하고 넣으세요. 크레지타 바르겠습니다. 티아라탑은 때도 덜 타고 강도 좋은데 진짜 길게 꾸어야 돼요. 한 3분 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띡탑이에요. 띡한 탑. 너무 귀여운 거 아니세요? 내가 지금 너무 예쁘다. 예쁘지? 너무 예뻐요. 그치. 하기 안 예쁘다 했으면 저기 끌려가지고 화장실 끌려가가지고 다시 말해봐 이러면서 막 나중에 너도 하면 보겠지만 실물이 더 예쁠 것 같아. 내가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그 느낌 안 나는 것 같아. 아, 근데 저번에 포토그래프 언니한테 의뢰한 거는 사진이 훨씬 더 예쁘던데, 나한테보다. 역시 전문가에게. 전문가. 응. 네, 끝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 3분 있어야 돼. 그래, 완성 샷만 찍으면 끝나셔. 네, 이렇게 구찌 네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접어보실까요? 네. 안 보이는데? 네, 좀 중간에. 어, 네. 카메라를 잘 못 움직이실 것 같은데. 카메라를 잠깐만 깜빡깜빡 하면 되겠다. 조금만. 네, 끝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박수 대수치죠. 계속 박수. 한 번에 세게. 어, 그럼.